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건설 현장 사망자는 107명. 기본적인 안전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사흘에 2명꼴로 발생하는 추락사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안전어사대를 출범했습니다. 토목이나 건축, 방재 등 관련 분야의 경험이 있는 대원들은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안전모와 안전고리는 착용했는지, 또 작업 중 위험에 노출될 염려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근로자분들이 이동하다가 발판이 열려 있으면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동한 다음에 항시 덮어놔야 되는 구간이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기고 관계자에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막 미비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그 미비한 곳을 찾아서 선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어사대원으로서. 안전어사대는 올해 활동을 시작한 만큼 공사장 안전점검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비상구나 소방시설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공사 중지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공사장 전반에 만연해 있는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